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신 염블리 타임이 됐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어떻게 분위기가 좀 괜찮겠죠? 오늘이요? 별로입니까? 아, 근데 좀 약간 걱정되는 거죠.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반도체. 아, 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좀 올라가면 네.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레벨업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보시면 그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도 워낙 강한데 전자 닉스가 좀 못 쫓아가더라고요. 확실히 네.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수 상단이 조금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인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전기전자 못 가면 네. 그 코스닥으로 약간 또 매기가 이전될 수도 있어요. 뭐 좀 부진했던 그 중소형주 쪽으로 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좀 오늘 잘 관찰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전과 하이닉스의 네. 그러니까 주가. 근데 어제 나온 공매도 그 정부 안도 사실은 중소형주한테는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죠. 중소형주는 거의 이제 공매도를 네. 안 하게 되는 거니까. 특히 코스닥에는 뭐 10% 정도밖에 종목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나머지 네. 종목에 대해서는 그죠? 거의 뭐 그러니까 코스닥 2,200개 중에 딱 350개잖아요. 거의 네. 공매도 하는 게. 근데 이제 시총 네.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네. 그게 좀 문제긴 한다 하더라도 종목수로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근데 뭐 언론 기사 보니까 뭐 절반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분들 뭐 절반 이겼다. 네. 근데 왜냐하면은 또 최근에 개인 투자자 제일 많이 산 게 또 시총 상위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고 네. 다만 기존에 중소형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된 거니까 네. 아무튼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예전부터 뭐 말씀드리지만 그 공매도가 대형주들한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그렇게 물량 압박을 크게 줬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 워낙 수급이 풍부하니까 사실 중소형주가 더 네. 타격을 많이 받았죠. 중소형주가 워낙 좀 타격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월 2일로 결정이 됐으니까 네. 뭐 아직은 뭐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네. 3월이면 이제 좀 굉장히 촉박한데. 일단 한 3개월 정도는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3일부터 시작인가요? 예. 네. 예. 자, 그리고 어떤 것들 좀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예, 오늘은 일단 이제 이슈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거긴 왜? 네, 같은 계열사인데 같은 회사인데 왜? 근데 왜냐하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껏 QD OLED 대용 OLED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는 그거 TV로 안 한다고 하고 자꾸 LCD TV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형님은 동생 좀 무시하고 동생은 자꾸 좀 써달라고 하는데 근데 합의 봤대요. 어제 이제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양사 이제 사장님들이 만나서 2022년부터는 이제 QD OLED TV 삼성이 출시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우에 좀 손을 들어준 편인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 배경이 뭐냐면 LCD가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근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3월에 이걸 다 셧다운을 해요. 아예 안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거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생산하는 걸로 연장을 하고 그 조건으로 이제 내년에 QD OLED를 이제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QD OLED 또 투자가 이제 어쨌든 또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니까 이제 가장 큰 고객사잖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TV 1위거든요.
생산량이나 출하량 보면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그 2위가 LG전자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꽤 격차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이렇게 QD OLED 안 해버리면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좀 난감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가전은 뭐 LG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TV는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봐요. 판매 대수로는 그 예전 데이터 보니까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아, 네. 저기는 세탁기 이런 게 강한 냉장고 세탁기 네, 맞아요. 그렇죠. 강하고. 약간 그 생활 가전 쪽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OLED 섹터에는 좀 약간 우호적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좀 휴젤이나 보톡스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어제 이제 그 품목어 가치소 그 메디톡스 이제 그 취소 결정 내렸잖아요. 네. 근데 메디톡스만이 아니라 이제 휴젤에 대해서도 그 허가 취소 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그 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그 식약처에서 이제 국내 1위거든요. 휴젤이 보톡스로 1위 네. 업체인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 중국에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게 좀 적발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넘겨받은 이제 도매 유통상이 식약처에 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아, 보톡스를 그냥 국가 허가 없이 이렇게 수출하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근데 그게 관행이었대요. 아, 그래요? 해외에 수출하지 국내용은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여기 이제 입장을 보니까 그동안은 그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국가 출하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 메디톡스 관계자도 언급을 했어요. 기사 보면. 그게 관례여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식약처에서는 이제 무슨 소리냐?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해야 된다. 네.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품목 허가 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식약처가 처음에 메디톡스부터 계속 이렇게 좀 규제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른 데서 또 고발이 들어오니까 휴젤까지 이제 아니 그거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예. 그게 이제 그 식약처가 원칙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왜냐면 거기 나가서 또 다른 나라 사람한테 문제 일으키면은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 관행으로 하고 있다가 예, 어느 시점 딱 그러면 유예 기간을 주고 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1년 동안 자 저 관행 바꿉시다 그런 절차를 안 하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조차가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네. 일단 식약처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예, 일단 뭐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네. 결론 난 건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메디톡스는 이미 이제 품목 허가 취소 결정 그때 내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휴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그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한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도매상에게 공급한 제품이 이제 국내 판매 목적이 아닌 수출용일 경우 약사법 위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일단 면밀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마지막에 언급은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보톡스 기업들한테는 좀 약간 불편한 이슈가 또 하나 생겼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이제 아까 뭐 반도체나 뭐 그 차량용 반도체 얘기도 하셨지만 네.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게 그냥 다 쇼티지다 이런 기사인데 뭐 얼마 전 그 작년에 그 골판지 업체 그 대양재지인가요 그게 한번 화재 사고 난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킬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박스 대란 현상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네. 또 설 명절 앞두고 지금 그 원지 재고가 없대요. 지금 그래서 원지 재고가 전년 대비 지금 40%나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박스를 지금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설을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공급이 부족하대요. 워낙 수요가 많이 늘었죠. 수요는 박스. 너무 많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새 골판지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거고 제품 가격 그 상승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산업이 지금 다 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대면이 확산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출근을 못하니까 공장 가동이 안 돼요. 근데 수요는 늘잖아요. 소비는 줄질 않았어요. 비대면에 따른 뭐 온라인 소비는 오히려 늘었죠. 뭐 가전이나 이런 것들. 여기도 택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산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약간 미스매치라고 그러나요? 네. 공급과 그 수요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지금 뭐 항공 쪽도 마찬가지로 하더라고요 지금 항공도 여객은 없는데 네. 대한항공이 잘하는 게 화물 운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뭐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또 특히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게 보통 IT 기기들 많이 실어 나르거든요. 우리나라 강한데죠. 네, 네, 좀 약간 중소형 IT 기기. 그쪽은 워낙 또 수요가 많으니까 네.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항공 그러니까 화물 운송도 쇼티지고 거기다가 전기차 배터리 이제 소재 중에서는 그 동박 있잖아요. 네. 뭐 약간 이제 우리가 은박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 동박이 이것도 역시 그 너무 지금 생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동박 업계에서 현재 1위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가 요새 SKC인데 주가 왜 이렇게 올라가나 의아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새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동박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죠. 수요에 비해서.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그런 업체들이 이제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에 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셧다운들이 많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당연히 그 업체 입장에서 빨리 물량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지금 올해 되게 좋다라는 네. 배경이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리스타킹 재고 네. 재고 리스타킹. 네. 근데 언젠가 뭐 물론 정상화는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까지는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생산이 좀 안 돼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도 올라가는 배경은 좀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그 어제 이제 나왔던 보고서 같은데 한국 등 그 신흥국 이건 좀 안 좋은 보고서예요. 뭐냐면 신흥국 증시가 좀 1월 달에 정점 지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블랙록은 되게 좋게 봤거든요. 블랙록은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줬는데 모건 스탠리는 일단 1월 달에 정점을 지난 것 같다. 그 이유는 최근에 신흥시장 지수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게 구리 가격인데 네.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달러는 강해졌고 최근에 네. 예. 그리고 그 한국 증시가 그리고 1월 달에 최고치 찍고 지금 최근에 계속 부진하다는 거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좀 잡아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또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많이 올랐다는 그래서 일단 모건 스탠리에 이게 뭐 맞고 안 맞고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근거를 들어서 1월 달에 좀 꼭지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브로커 그러니까 세일즈맨들은 그 정점 지났다고 그러고 있고 펀드 매니저 블랙락은 예. 펀드 매니저잖아요. 예, 펀드 매니저는 그럴 일 없다라고 예. 그러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MSCI가 뭘 좀 아니 MS가 놓친 게 좀 많이 있군요.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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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많이 떨어졌어 감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키움증권에서 이제 전기차 2020년 아예 그냥 정의를 딱 해줬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41% 증가해서 작년에 312만 대가 일단 팔렸고 침투율은 이제 4%를 기록했고 근데 최근 12월 달만 봐서는 12월 한 달만 봤을 때는 6.9%까지 침투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침투율이 19년도 3.6%에서 11%로 지금 상승했고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무려 23% 유럽이 예 네. 유럽은 정말 지금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도 지금 연간 15% 성장했고 미국은 일단 4%로 아직 좀 더디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네. 작년 전체적으로는 테슬라 모델 3가 37만 대로 압도적 1위였고요. 현대차 코나가 6.5만 대 정도. 일단 근데 코나도 되게 잘 나갔는데 그 화재 사고 때문에 조금 이제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네. 네, 그리고 폭스바겐의 ID3가 5.7만 대 이렇게 좀 그 구도를 좀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올해 전기차 시장은 이제 47% 성장한 460만 대 정도로 예, 일단 좀 전망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되게 또 재밌는 뉴스가 아까 잠깐 보니까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 예, 거기 이제 네. CEO가 굉장히 뭐 요새 좀 핫하시잖아요. 캐시우드죠. 예. 그분이 2025년 그 전기차 시장은 4천만 대로 전망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몇 년이요? 2025년도. 25년? 얼마 전에 SK그룹은 2천만 대로 제시했고 그다음 하나금융투자는 1천만 대로 그때 보고서를 한번 제시해줬거든요. 네. 2천만 대도 되게 많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4천만 대요?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어떻게 너무 될지 공격적인 것 같은데 모르지만. 모르죠 또 어떻게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좋게 1년에 전 세계 차가 얼마나 팔린다 한 1억 다 팔린다 1년에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8, 9천? 예. 저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은데 천만 대 이런 거는. 천만 대는 좀 보수적일 수 있어요. 저만 해도 뭐 지금 차 살려면 내가 전기차 사겠지. 그거 뭐. 아 4천만 대 아크 네? 충분히 캐시우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니 또 캐시니까. 캐시. 자 캐시로 아니, 캐시. 산다 전기차. 네. 네. 이름 좋다 캐시. 네. 아무튼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메리츠 증권 보고서 한두 개만 또 소개해드리면 네. 되게 흥미로워서 이스라엘 사례에 비춰본 이제 백신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서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 60대 이상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감염자 수를 좀 이렇게 파악을 네. 해봤나 봐요. 네. 아무래도 중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고령자들이. 그렇죠. 1월 첫째 주 이제 신규 확진자 중에서 1월 둘째 주에 35%였는데 이제 네. 백신이 좀 이제 접종되기 시작할 때 네. 1월 넷째 주에는 9%로 확 줄어버렸대요. 이 비율이 신규 확진자 60대 이상에서.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백신 접종 예방 효과가 지금 실제로 좀 발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60대 이상 접종률이 지금 현재 70에서 80%까지 올라와 있대요. 전체 접종률이 20%인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인데 그걸 이스라엘하고 좀 똑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 30% 이제 전체 인구의 30% 접종이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좀 비슷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 뭐 바이든이 내건 100일 내 백신 1억회 접종이 바로 30회 접종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이제 앞으로 보급되는 걸 좀 계산해봤더니 앞으로 한 2, 3개월 이후면 네. 여기 30% 정도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달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5월 달 되면은 아예 뭐 그냥 돌아다녀도 네. 걸렸거나 백신 맞았거나. 네. 어, 5월 맞아요. 네. 좋네. 네. 아, 빨리 좀 가시죠 그러면. 네. 이 데이터만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 이스라엘 사례가 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맞죠? 우리는. 네? 우리는 언제 맞죠? 우리는 우리는 올해 그러니까 이번 2월에 지금 화이자에서 아까 뉴스 그 어제 뉴스 보니까 6만 네. 대분이 일단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6만 네. 명이요? 일단 6만 대분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조금 속도는 아직 좀 더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미국이 근데 네. 지금.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2,600만 명이거든요. 2,60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이잖아요. 그럼 10%는 그냥 걸린 거야. 그렇죠. 그렇죠. 거의. 네. 그러니까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10%는 일단 걸렸고 여기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네. 사실 좀 맞습니다. 격이 다른 거라고. 네. 근데 10%는 이미 항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그 트럼프는 마스크 안 쓰잖아. 아, 전국민 또 다 알아주시고. 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작할 때 좀 돼서 네. 일정만 말씀드리고. 일정. 네. 오늘은 이제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오전에 그 대도시 주택공급 대책 10시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네. 좀 참고하시고. 실적 발표는 KT&G, 뭐 CJ&M, 뭐 롯데정밀화, KB금융,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이 좀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은 일단 지금 예상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호가가 안 좋아요.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3% 이상 빠져가지고 네. 반도체 좀 부담으로 좀 하락 출발하고. 거기 또 뭐 성과급 달라고 저 하이닉스 성과급 이슈가 또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도 자동차가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CNBC에서 또 보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차 거의 가능성 높다는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아니,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들 네, 그래. 밖에서 그렇지. 자동차. 아무튼 2월 8일 날 일단 현대차가 공시를 하니까 네. 그때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외신 보도는 뭐 다 그냥 기정사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 오늘도 출발은 뭐 물론 삼전 닉스가 좀 약하지만 현대차가 좀 강해서 지수는 현재 이제 예상 지수는 3,131포인트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약간 오른 상태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한 1.7%. 그래서 최근에 한 3일 정도 어쨌든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이게 숨 고르기 하려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조금 그냥 약간 밋밋하게 일단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지금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또 넘어갈지 그리고 어제 그 한올바이오파마나 이런 이제 또 이슈 때문에 바이오가 좀 요새 분위기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쪽이 좀 다시 한번 부각될지 뭐 오늘 어느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백신 효과가 좀 가중됐다는 건 코로나 피해자들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이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시 됐고요.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에 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오늘 네이버가 0.8%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 정도 약세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2% 정도 하락 출발했고 현대차가 일단 출발 좋습니다. 현대차가 플러스 2%. 현기차, 모비스.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이제 동반해서 출발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림 산업이 이제 분할했던 회사 있잖아요. DL, DL과 네. DLENC. DL 이제 밑에 물적 분할로 케미칼에서 갖고 있는데 오늘도 뭐 좋은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DL 그 석유화학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한 8% 정도 올랐고 쌍용량에도 주가 재평가돼야 된다는 보고서가 요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5%. 추억의 SS네요.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네.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는 나왔지만 다 예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 이랬어. 적자예요? 적자? 구조조정. 그 희망퇴직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인건비 반영돼서 적자인데 거기서 이제 내용을 보실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설화수 매출이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 60%까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좋아서 오늘 주가는 3% 이상 오르고 있고 그다음 자동차 섹터 뭐 글로비스, 기아차, 모비스 다 한 2, 3%씩 반등을 해주고 있고 통신회사 LG유플러스도 이제 실적이 어제 좀 괜찮게 나와서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거는 최근에 좀 약간 주가 좋았던 넷마블이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LG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또 SKC 같은 이제 그 약간 IT 소재나 뭐 IT 관련된 그 기업들은 주가가 일단 오늘은 좀 예상한 대로 좀 부진하게 일단 스타트를 좀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부 정책이 발표되니까 건설주도 좋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3.7% 정도 반등했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아침에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영향으로 한 2.2% 정도 상승은 좀 오늘 해주고 있어서 분위기는 좀 반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만도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선 좀 가격 부담이 있다는 보고서도 좀 있어서 네. 오늘 한 3% 정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DB하이텍이 한 2% 빠지는데 DB하이텍 그 CEO가 아까 제가 잠깐 이제 그 이렇게 오면서 기사 보니까 8인치 팹이 지금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증설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른 좀 실망으로 주가가 한 2% 정도 약간 밀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일단 오늘 대부분 시총 상위 주업들은 좀 약간 밀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OLED TV 출시한다고 하니까 네. 수혜주로 바로 한 3.8% 오늘 반등은 했고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는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웹젠이 2% 또 이오테크니가스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MCNEX 같은 자율주행 최근에 좀 주도했던 IT 섹터들이 일단 대부분 좀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닥 좀 종목들도 일부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은 좀 IT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네요. 반도체가 네. 별로 안 좋아 보니까 네, 대장주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거기에 2차 전지까지 좀 빠지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3120.78로 마이너스 0.28%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67포인트 마이너스 0.34% 정도 네. 일단 좀 소폭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일단 약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별 동향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항상 그렇지만 오전에 한 230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동반해서 한 2000억 정도 일단 매도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하락 종목이 일단 오늘은 좀 많은 편이라 시장 분위기는 조금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겠다 네.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건자재주 당연히 뭐 쌍용량에도 오늘 강한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도 좋지만 시멘트도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공급 정책 기대감으로 네. 현대시멘트 뭐 아세아시멘트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 네. 자동차 대표주도 뭐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네. 현대 기아차 모두 다 일단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이 LG 플러스 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한 편이고 네. 건설 대표주 또 철강주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국제유가가 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SO1이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어서 오늘 정유업종도 그러네요.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빠지는 쪽은 반도체, 뭐 인터넷 대표주, 3D 낸드, 그다음에 해운주, 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주, 뭐 이런 최근에 좀 좋았던 섹터들이 약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아침 한 9시 반까지는 그냥 좋은 걸로 이렇게 다 저 포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9시 반까지. 왜냐면 이제 아침 보고 이제 못 보잖아요 뒤에 네. 다른 일하느라고 하루 종일 이 아침 9시 반까지 이 주식 주가가 사람들의 하루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오르고 내릴 거면 아침 9시 반에 싹 다 그냥 좋은 건 반영하고. 아니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을 뭐 하루 종일 하냐? 네. 어?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한 시간만 해라. 그래도 할 사람 다 하지 않냐. 서버나 좀 튼실하게 해놓고서. 아, 사람 하루 종일 결정하지 말고. 예전에 그거 모르시죠? 점심시간 1시간 쉬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있었죠. 전장 후장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얼마나 반대인 줄 알아요? 증권회사 노조에서. 아 점심시간. 야 우리 사람이라 이거야. 아 점심시간. 아니 점심시간은 일단 쉬어야지 그랬는데 점심시간 해가지고 진짜 여의도 이 그 점심 풍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개장 상황도 쭉 봤고요. 아까 일정은 다 짚어주신 거죠? 네, 뭐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유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메리츠증권의 이제 위정원 연구원이 쓴 건데 그 항공유 시장이 좀 회복될 것 같다. 항공유. 네. 그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정유업종이 물론 안 좋긴 한데 항공유가 마진이 되게 좋대요. 이게 좀 돌리기만 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정유사 뭐 가동률도 하락하고 그러면서. 일단 최근에 어쨌든 항공유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공급이 네. 준 거죠 역시.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 올라가니까 그 부분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 화물은 또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또 이렇게 운항 횟수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준 건 아니거든요. 네. 화물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서 이제 항공유 좀 시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류할증료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유류할증료. 네, 네. 그렇죠. 뭐 유가 올라가면 네. 그거 붙여 버리잖아요. 그 운임에. 그렇죠. 아, 그럼 네. 왜 받는지 모르겠어. 유류할증료 뭐 저희들이 네. 알아서 해야지. 근데 그게요. 이제 네. 두 가지 방법으로 붙인대요. 이거 저도 이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제 거래되는 항공유 평균값이 네? 50.4달러가 되면 그 이상이면 할증료를 붙여 버린대요. 일단 좀 넘어갔네 이제. 네,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국내선은 붙어요. 근데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또 달라요. 63달러를 넘어가야 된대요. 아니, 그 전에는 안 받아요? 그 유류 할증료를 안 받는 거예요. 난 매번 낸 거 같은데. 아니야, 그립값이 올라가야 유류 할증료죠. 네. 아 그래요? 사실은 억울하지. 작년 이맘때는 뭐 -37달러는 유류 할증이 아니라 유류 할인율을 우리가 받아야 있어. 되는 거 아니야? 할인율은 없고 할증은 할증이 올라가야지 맞아요. 근데 이게 국내랑 이제 국제선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국제선은 아직은 부과 가능성이 거의 없고. 국제선 뭐 갈 일이 있어야죠. 네, 갈 일도 없고. 그리고 국내선은 어쨌든 지금 붙어요. 국내선은 이제 붙습니다. 50달러 넘어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 항공유 가격인데 그게 54달러였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국내선은 붙는데 근데 이게 항공사 수익에는 큰 변동 안 주는 게 어차피 국내선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대요. 지금 어차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제선 항공 화물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이제 유류 할증료가 아직은 붙진 않습니다. 아, 항공에. 네, 항공 쪽에. 그래서 항공유 이제 가격이 좀 이렇게 회복되면서 정유사들도 일단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네. 워낙 또 고마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이제 앞으로 합병할 거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 대한항공 각 사마다 지정하는 그 회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GS 칼텍스를 50% 쓴대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하고 SOE를 20%, 현대 오일뱅크를 10% 쓰고. 네. 근데 아시아나는 그 SK랑 좀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거의 70%를 SK 걸 썼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류를.
그리고 오일뱅크를 26%, SOIL이 4%. 근데 만약에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GS칼텍스가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GS칼텍스가 그동안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줬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 유가와 관련돼서 SK증권의 그 손지우 연구원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그 엑소모빌하고 쉐브론하고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계 최대 M&A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유가 바닥의 시그널이래요. 뭐냐면 예전에 98년도에 지금 엑소모빌이 엑소나고 모빌이 합쳐진 회사잖아요. 98년도에 두 회사가 합쳐졌어요. 모빌이라고 아. 있었지. 네, 모빌원. 네. 그리고 2000년도에 쉐브론하고 텍사코가 합병을 했고 2002년도에 코노코랑 필립스가 합병을 했는데, 98년도에 엑소나고 모빌이 합병할 때가 그 20년 동안 유가가 계속 내려갔는데 그 당시가 거의 바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유가가 다시 한 5년 후에 거의 1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래, 역사가 참 그러네요. 네. 그게 원래 다 같은 회사였대. 네.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아, 미국의 로펠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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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분해점에 가지고 다 찢어. 맞아, 찢어내. 그래가지고 네. 다 퍼놓고 뭐 모빌 뭐 다 했던 건데. 네. 그죠? 맞습니다. 다시 이제. 근데 엑소모빌과 이제 쉐브론 또 이 두 큰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이제 유가 측면에서는 바닥 아니냐, 예전 경험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예. 아이오닉 5가 이번 달 16일 날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그래서 3월 유럽 출시되고 우리 한국에는 4월 달에 아마 출시된다고 하니까. 네. 2월 16일 날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거 한번 좀 참고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2019년도에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56만 명이었는데, 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2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215만 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주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5천만 잡고 뭐 성인 아주 그러면 주식 투자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0만 800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아니 좀 많이 늘어서 천만 네. 잡더라도 5분의 1은. 예, 네, 20%는 삼성전자 주주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네 진짜.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다 했습니다. 네, 네, 다 전해주셨네요. 혹시 오늘은 그 네. 역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IT가 좀 못 가니까 증시가 좀 약간 다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바이오도 힘을 실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좀 기업들이 오늘 좀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쉬어가는 모습 같습니다 오늘은. 항상 느낍니다만 살 때, 그러니까 사고 싶을 때도 그렇고 팔고 싶을 때도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한테는 이렇게 시간을 안 주는 것 같다. 사고 싶은데 살 시간을 안 줘. 팔고 싶은데 팔 시간을 안 줘. 그러나 그 시간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네. 시간은 누가 주질 않아요. 네. 여러분이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틈을 잘 볼 수 있는 눈, 지혜, 인사이트 바로 주식의 시대 투자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번 얘기했더니 많이 밀어주네 정 프로가.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